네, 안녕하세요. 보컬 트레이너 한대성입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이제 구독자가 만 명이 됐잖아요. 기분이 되게 좋은데 제가 사실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편하게 얘기를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고 제 얘기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에 대한 오늘은 소개 영상을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지루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떤 생각으로 유튜브를 하고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니까 그냥 가볍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 나이는 32살입니다. 91년생이고 생각보다 나이가 많아서 놀라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제가 동안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더라고요. 상담을 하다 보면은 가끔 나이를 물어보다가 이제 나이를 얘기를 해주면은 생각보다 나이가 있으시네요. 그런 얘기를 자주 들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결혼도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되게 쇼크 먹으신 분들이 많은데 결혼이 지금 5년차? 5년차네요. 28에 결혼을 했어가지고 이제 5년차이고 사랑하는 와이프랑 사랑하는 강아지랑 셋이서 꽁냥꽁냥 잘 살고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이유가 그냥 약간 기록 겸 이제 레슨 홍보를 하려고 이제 만든 채널이었어요. 처음에는 가볍게.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약간 뭐 하나에 꽂히면은 끝을 봐야 돼요. 근데 그런 성향이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제가 노래를 고등학교 1학년 때 시작했거든요. 고3 될 때까지는 그냥 평범하게 그렇게 지내다가 21살 때부터 밥만 먹고 음악만 했어요. 정말로 하루에 15시간 넘게 연습을 한 적이 거의 대부분이었고 생일, 빨간 날, 추석, 설날 이런 거 없었습니다. 거의 한 6년 이상을 그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 그냥 사실 음악이 이제 인생의 전부가 돼버렸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좋은 학교도 들어가게 됐고 많은 실패가 있었지만요. 네, 정말 많은 실패가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되게 담담하게 얘기하지만 20대 초반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절대 못 돌아갈 것 같아요. 그때는 뭐 하루에 3,000원으로 살고 돈도 너무 없었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저희 집은 어렸을 때 엄청 가난했기 때문에 비 오면은 물포다 나르고 안 믿기시겠지만 인천의 십정동에 있는 공장에서 꼭대기에서 산 적도 있고 뭐 쌀에서 막 쥐 나오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음악을 되게 늦게 접했어요. 저는 뭐 물론 음악만 따졌을 때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피아노를 배워서 그때부터 이제 접하긴 했지만 보컬 이제 노래를 접한 거는 중학교 3학년 때예요. 그때 처음으로 핸드폰을 사가지고 그때 이제 MP3 파일을 넣어가지고 그때 처음 접하게 됐죠. 그때 이제 처음으로 노래를 했는데 고3 때까지 이제 평범한 학생으로 지내다가 21살 때 정신 차려서 지금까지 열심히 살다 보니 이렇게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열심히 살았다 뭐 이런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었던 것도 있지만 그냥 여러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소리적으로 힘드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저한테 이제 연락 주시는 분들도 그렇고 레슨 받으러 오시는 분들도 대부분 보면은 정말 뭐 별의별 사연이 다 있어. 어떤 사람은 그냥 가볍게 우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뭐 눈물을 흘리면서 나 선생님 저 진짜 몇 년째 못 고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뭔가 소리적인 부분을 해결을 해줬을 때 약간 그런 희열을 엄청 많이 느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컬 트레이너라는 직업 자체를 음악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생각을 했었던 사람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뭔가 남을 고쳐주는 거 그리고 남을 이렇게 소리적으로 이렇게 파악해주는 거 자체를 엄청 좋아하고 즐기고 재밌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최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려고 지금도 공부를 하고 있고요. 사실 힘들어요. 지금 사실 뭐 일주일에 레슨이 거의 60시간 가까이고 학교 다니고 저녁에 와서 뭐 편집해야 되고 뭐 유튜브 맨날 찍어야 되고 뭐 이러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힘든데 그래도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들 덕분에요. 네. 이렇게 해서 뭐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는 나중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올릴 수 있으면 올려드리겠지만 순탄치만은 않았어요. 제 인생이 20대 중반까지는 정말 무일푼으로 그냥 연습만 했었던 시절이고 대신 덕분에 그때 근성이라는 걸 배웠죠. 한 우물을 파서 끝을 봐야겠다 라는 생각도 하고 그리고 이제 나이를 먹고서도 트레이너 짬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상태에서도 레슨을 막 찾으러 다녔어요. 되게 유명한데 막 학원도 가서 상담도 받고 커리큘럼 뭐 보완할 거 있으면 다른 선생님들 거 해가지고 보완해서 채워넣고 나름대로 이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완벽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저보다 뛰어나신 선생님들이 분명히 존재할 거고 저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항상 겸손한 자세로 여러분들에게
항상 다가갈 테니까 앞으로 제가 10만, 100만 될 때까지 노력하는 모습 꾸준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영상이 이렇게 뚝딱 만들어진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지우고 썼다 지웠다 썼다 지웠다 이거를 4시간 5시간째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 아마 지금 이 녹음본으로 제가 쓸 것 같아요. 아 진짜 지금 새벽 2시 20분인데 아직도 이러고 있네요. 그래도 오늘은 구독자가 만 명이 된 너무 기쁜 날이니까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진짜 사실 많이 힘들었거든요. 사업하면서도 힘들었고 음악이라고 하는 게 사실 자리 잡기가 힘드니까 힘들었는데 지금은 너무너무 과분한 사랑을 받고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노력하는 그런 자세로 여러분들에게 많은 정보 드릴 테니까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할게요. 이상 안대성 트레이너였습니다. 감사합니다.